주간 클립 구형술입니다. 검정색 신호등이 아니라 노란색 신호등? 레드 카펫도 아니고 옐로우 카펫? 도로 위를 떡하니 자리 잡은 요 녀석들! 대체 정체가 뭘까요? 멀리서도 운전자 눈에 띄어 속도를 줄이게 되는 노란색 신호등과 옐로우 카펫. 모두 노약자와 어린이,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경기도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. 경기도는 사람 중심 보행 친화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. 앞서 말한 노란색 신호등, 옐로우 카펫, 또 방호 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물들을 오는 2022년까지 무려 105억 원이나 들여 설치한다고 하네요. 두 번째 주간 클립입니다. 감독님,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? 이 소리는 경기도의 안심비상벨 소리입니다. 네, 이 소리는 바로 경기도의 안심비상벨 소리였습니다. 이 안심비상벨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데요. 경기도 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세면대나 칸막이 벽면에 붙어있는 이 안심비상벨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벨을 누르면 바로 사이렌이 울리면서 자동신고가 된다고 합니다. 경기도에는 현재 이 안심비상벨이 공중화장실 1,5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. 더 이상 혼자 화장실 가기 무섭지 않겠죠? 네, 요즘 외출 필수템,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. 다 아시겠지만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죠.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기도에선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. 전기차, 수소차,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수를 대폭 늘리고 경유버스는 친환경버스로 바꾼다고 합니다. 이동식 전기충전소도 더 많이 지어준다고 하니 충전소 찾아 산만리하던 전기차 드라이버들 모두 고생 끝에 낙이 오겠네요. 한 주간 경기도청의 핵 이슈를 알려드린 주간 클립. 유튜브 채널 경기도청에서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를 경기도! 시청자 여러분,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